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사전투표제는 수선에 쓸 수 없는 제도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투표 직후에 즉시 현장 수개표 대만식을 모델로 해서 제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4천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교수 모임, 예, 정교모 사회 정의를 발언한 전국 교수 모임에서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4.15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네요. 성과는 사법부가 워낙 여러분들 뭐죠? 예, 참 이 선거에 관해서는 너무나 지금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안 내리겠죠. 안 내리겠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1차 2차 투표로 변질된 사전투표는 1차 투표 사전투표와 2차 투표 당일 투표 사이의 정보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투표 등가성 침해 주권 행사는 동일 시점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본적 투표 원리 침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변칙 선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모든 제도적 틀인 사전투표 제도를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법은 2012년도에 통과가 됩니다. 그 소위 사전투표 개시를 알리는 그 법에 바로 거소선상투표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그리고 사전투표일을 당일투표 4, 5일 전에 이틀간 실시한 것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뼈아픈 것은 그런 제도 개혁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시절 황우여 자유한국당 당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 새누리당 당대표 이때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다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정권이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틀을 다 닦아놓고 2017년부터 뭡니까 좌파들이 선거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촉구 서명을 하는데 본인의 이제 이름 주민증 이런 걸 제공하게 되면 이제 서명을 하게 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사전투표제는 부정선거욕이나 기술적 불안정 등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로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 당시부터 학계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국민투표의 본질 훼손, 우연성으로 인하여 고쳐 쓸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투표로 변질된 사전투표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 정보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 투표 등가성 침해, 최근 독일 헌재에서 선포한 주권 행사는 동일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근본적 투표 원리 침해 등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변칙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민 100명이 제기한 아래의 사전투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지지하면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2023 헌사
1424호 사전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하며 서명합니다. 예, 이런 서명 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서 주셔가지고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를 4월 10일 날 예,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중지를 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현행 사전투표제는 고쳐 쓸 일이 아니고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 풀이해 10년의 실험을 사전투표 실험을 이제 멈춰야 될 때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선관위가 완전히 상전이 돼버린 나라가 됐고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국민들이 삭발하고 이런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무감각한 그게 소위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민이라는 것이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선거를 담당하는 자들이 주인이 돼버린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죠. 어쨌든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은 이 온라인 서명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정교모를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가 본격 실시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 보궐선거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이 법 개정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2012년 2월 29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거의 막반입니다. 사전투표일 이틀 추가 거소선상투표 도입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무슨 생각을 그때 이런데 이런 입법을 예,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한심한 거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분명히 개인 도장 날인하고 사전투표도 당일 투표 마찬가지로 예, 일렬번호로 절취선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절취선을 찢어서 보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 교부한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킬 당시에 선관위 책임자가 문상부 사무총장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있는 분이고 김용희 사무차장 A웹인가 거기 아마 대표로 계실 겁니다. 이 두 분이 대부분 있을 때 제도개혁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정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요 기간 안에 모든 사전투표를 마음대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이 결정이 된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